증인만 일어나시면 되겠어요.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. 2015년 2월 11일 증인 강희철. 강희철 회장님. 강희철 증인. 강희철 증인. 이완구 후보자와 잘 아는 사이입니까? 그다음에 지금 이제는 그 대한민국의 비버리 힐즈라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. 투기라는 거는요, 그 지역에 뭐 아파트가 들어오다든지 뭐 전철이 들어오다든지 뭐 공공연히 들어오게 되는데, 내가 봤을 때는요, 평생 가도 거기 그런 데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. 거기 투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투기하고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안 팔았죠. 그러면 네. 그 돈을 얼마로 계산했어요?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됩니까? 네. 아니, 의원님은 나이가 젊으시니까 15년 전 거 잘 기억하시는 거지만요. 제 나이가 보면 15년 전 거 그거 기억 안 납니다. 모른다면서요. 여보세요. 아니. 증인 그게... 강희철 씨 여보세요라니요. 네. 제가 강희철 증인.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? 그 이 아니 나올 수도 있어요. 평소에 네.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지 몰라도 아, 여기는 청문 회장이므로 그 말씀에 좀 조심을 해주십시오. 예, 예. 자주 골프도 치고 땅도 같이 사고 자주 통화도 하고 하는 분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?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. 뭐 충청돼서 그렇게 후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호남 분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. 여보세요.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겁니다. 호남 분이 누가 그랬어요? 아까 보니까 다 그 호남 분 같던데요. 참 형편없는.